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역전검사2죠. 네, 오늘 드디어 엔딩을 보려고 노력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했던 게 위대한 역전 조금 진행하다 말았었거든요. 에피소드 다섯 번째 에피소드 진행하다 말았었는데, 이거를 쭉 진행해서 엔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탕보밥 하나님 안녕하세요. LUCEN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흡혈귀가 달리는 방송 보러 왔지. 네, 감사합니다. 자, 진행해봅시다. 오. 변호측 준비되셨습니까? 당근이지. 언제든 오케이야. 검찰 측도 마찬가지. 무당의 증거인멸에 부정입학 수상까지 총망라한 게임. 네, 맞죠? 담당 검사였던 카고메 츠바사는 이 세상에 없다. 그리고 담당 검사였던 이치아나기는 실종됐다. 베이아 시가라키 씨두 사람이 딜을 잇게 된 듯하다. 와, 야, 재판장석에 앉아 있으니까 진짜 재판장 같네요. 현장이 형무소란 사법을 관장하는 장소이면, 이게 미화말이 그거죠. 에피소드 두 번째였나? 두 번째 그거였죠. 에피소드 범인 재판하는 거죠. 피고인이 그 소장이라는 사건의 중대함에 따라 개정 전에 수사 준비에 특별한 시간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당 변호사 카고메 츠바사의 죽음, 이것에 의해 더 개정이 늦어졌던 것입니다. 시가라키님, 카르마님, 오늘은 갑작스러운 인계를 받아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카가미의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일이잖아. 아저씨는 기뻐서 바로 협력하겠다고 했지. 그래봤자 조서를 후딱 읽은 시간밖에 없었긴 했지만, 메인은 괜찮겠어? 담당 사건을 팽개치고 사라지다니 검사로서 실격인 행위. 그런 남자를 기다리느냐, 법의 집행을 늦출 순 없어. 아니, 도대체 며칠 동안 이 게임을 하는 겁니까? 오늘부로 이제 역전 재판, 역전 시리즈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5를 다시 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끝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피고인 미아마리를 입정시켜 주십시오. 대역전검사도 있다고 아무 그래요? 한글이에요? 그럼 모두 면론을 해주십시오. 그래, 피고인은. 뭐지? 기다려봐. 있지, 좀 가르쳐줬음에.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해? 그건 모두 변론을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안단 거지? 그럼 말해봐.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어. 당신은 잠자코 들으면 돼. 사건은 피고와 소장을 맡고 있는 구치소와 형무소에서 일어났어. 피해자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나이토 마누스케. 검찰 측은 그녀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이 흉기인 나이프가 결정적. 어? 카르마 검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건 말도 안 돼. 흉기가 뭐? 메이, 흉기가 어쨌다고? 증거가, 흉기인 나이프가 없어. 류호킨의 방울이 달린 끌도. 에에에. 역전 탐정도 있다고요? 그래요? 뭐라고? 메이, 뭐 하는 거야, 이거? 증거인멸했네? 정숙희, 카르마 검사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나도 몰라! 증거품이 없다면 내가 이런 곳에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 검사님 증거 하나도 보관하지 못하더니 얼간이시네. 난 전임 검사한테서 인계받았을 뿐, 앗! 아무래도 범인은 그 철부지 검사인 모양인데. 있잖아, 미카가미. 왜 그러십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재판은 또 미룰 수밖에 없겠네, 그치? 엥? 변호측 요청을 기각합니다. 엥, 미카가미? 그럼 연장대상 곤란하지. 빨리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거든. 내가 무죄였다고 말아. 무죄 좋아, 내 헛소리도 적당히. 그야 증거가 없잖아. 나 들어본 적 있어. 법정에선 증거가 전부 내 말이 틀려? 증거가 없는 이상 난 무죄야, 그치, 재판관? 옳은 말씀입니다. 엥? 뭐라고? 검찰 측 증거로는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법정은 피고 미와 마리에게 무죄를. 오, 목소리가 이랬어? 시가라키? 잠깐 기다려, 미카가미. 난데없이 무죄라니, 이건 아니지. 어떻게 된 거죠? 변호 측이 무죄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다니. 왜냐니, 저 소장님이 유죄란 건 너도 알면서.
흉기가 발견됐을 때 함께 있었잖아. 변호사님, 재판관은 공평한 판정을 내려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사로운 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죠. 뭔 개소리야 이거. 야 너도 봤잖아. 아니 이 흉기의 발견을 목격한 저와 법정에 서 있는 저는 별개 인간. 그리 생각해 주십시오. 너 장난치는 거지? 현재 증거에 따라서는 판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는 있어. 뭐랄까 여긴 없지만 조금이라도 좋아. 시간을 주면 꼭 흉기를 찾아오겠어. 푸샥! 검찰측은 일시 휴정을 요청하지. 변호 측도 휴정에 동의할게. 부탁해 미카가미. 개소리. 지금 대한민국 검사 판사한테 그런 것이죠? 아니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요청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잉 미카가미도 참 우유보다 나다니까. 검찰 측 변호 측 모두 심의 재개 준비를 갖춰주시길. 알았어. 15분 안에 찾아야 돼? 오 죽다 살았네. 이만 휴정. 저희도 확실히 발견했어요 증거. 아 물론이다. 어라. 어 그때 여기 악어 몸속에서 발견했었죠. 금속 탐지기가 반응하지 않았는가. 미카가미 재판관 이걸 봐주시게. 그건 가짜 흉기 아니었어? 요렇게는 이 글을 개입안에 숨겼었네. 진짜 흉기를 숨긴 것 또한 발상은 같아. 띠용. 진짜 흉기는 연못에 있는 악어 속에 숨겨져 있었다. 누군가 훔쳐간 걸까요? 이치르기씨. 어? 뭐지? 얘네가 또 나왔네? 미리카씨, 소우타군, 방청하러 와있었군. 신나는 쇼를 볼 수 있대서 온 거야. 어디서 해? 오. 제가 붙잡힐 뻔한 사건의 재판이 시작돼 있을 텐데요. 연습 때문에 좀 늦었어요. 분명히 이 근처였죠? 소우타씨, 실은 증거품인 끌이랑 나이프가 어디론가 가버려서 휴정이 선언됐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치듯이. 에에에에 그거 어떻게 된 거죠? 아 소우타군 또 붙잡혀버리겠다. 사루시로 소우타의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그 용의자로 지목됐던 애였죠. 나이토 마노스케의 그 차이품을 갖다 줬었죠. 물품을 갖다 갖다 줬어요. 그럼 여전히 소란스러운 사람들이네요. 네 나이토 친구죠. 뭐지? 소란스러우신 분이 또 한 명 납셨군. 어허허 메이네. 자자 메이 좀 진정해봐. 그때 찍은 저를 치우고 얼른 그 초딩 검사 반드시 찾아내서. 오호 이채찍으로 눈물 콧물 다 짜게 해주겠어. 오 눈물 콧물? 힉! 다 짜내버린대요. 레이지군도 뭐라고 좀 말 좀 해줘. 이런 그럼 얘기 들어볼까? 안 떠올렸어요. 뭐요? 눈물 콧물 짜낸다잖아요. 어머 전 검사인 미츠루기 레이지잖아. 메이 이곳은 검사를 그만둘 네가 올 곳이 아니야. 얌전히 집에 가서 제2의 인생 계획이라도 세우시지. 오호호 쎄다 쎄. 가자 어쩔거지 메이. 휴정 시간은 15분뿐이다 흑 태연작한 얼굴. 마치 뉴스 원고를 읽는 캐스터 같네. 짜증이 치밀어. 지금 안 건드리는 게 좋겠군. 나이토 살해 사건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서북민국 대통령 보디가드인 나이토가 살해된 사건 말이군. 이거는 나이토가 죽어있었던 형무소의 전소장 미야마리. 흉기로 사용된 나이프도 증거로 준비되어 있었어. 하지만 제출된 흉기는 모습을 감춰버렸다. 담당한 사건을 내 팬까지 친 데다 내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파샥! 그 검사 다음에 만나면 버릇을 고쳐주겠어. 고쳐주는 건 상관없지만 화풀이는 그만둬주게. 니한테도 물어봐야겠죠? 시가라키한테도. 미쿠모 기억이 돌아왔구나. 네 이제 또렷해요. 아저씨 걱정했었다고. 그 미쿠모도 귀엽긴 했지만 그럼 모처럼이니까 제 혁을 해도 될까? 안 돼요. 와 미쿠모 철벽녀야 철벽녀. 뉴스캐스터 드립은 역검 출시 소개 영상에서 미추리가 마요이랑 뉴스캐스터로 나와서 그런 거 그래요?
오, 그런 것도 알고 계세요? 재판에 대해 한번 물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치만 재판을 중단할 순 없고 아저씨 곤란하긴 했네. 누군가 증거를 찾아줄 사람이 없나? 기대가 담긴 시선이 느껴진다. 미치르기에 대해 물어보도록 합시다. 레이지군, 검사 배지는 박탈당했었지 슬슬 아버님의 뒤를 이은 마음이 생겼어. 맡아뒀다 뿐이지 박탈당한 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의 저로는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군. 뭐 대답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자네가 나아갈 길을 천천히 생각해봐. 덧붙여서 미치르기 법률사무소는 언제든 환영이야. 시가라키씨, 누군가 증거를 찾아줄 사람이 없으려나?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오, 레이지군, 괜찮겠어? 역시 15분으로 발견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그 점은 아저씨랑 메이가 시간을 벌어볼게.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판결을 내리게 할 순 없어. 부탁드립니다. 메이, 괜찮겠나? 이 나한테 네 손을 빌리라고? 넌 얌전히 뉴스캐스터로서 제2의 인생을? 가르마 검사, 긴급사태야. 협력해줘. 띠오! 흑, 알았어. 검사인 나, 그 변호사는 재판을 계속하지. 그 사이에 전 검사인 너는 뛰어다니며 증거를 찾아온다. 나를 위해서 말이지. 네, 뉴스캐스터요. 나를 위해서 말이지. 너한테 딱 어울리는 일이야. 납득해줘서 다행이군. 저도 놓을게요. 또 붙잡히기도 싫으니까요. 재밌겠다. 미리카도 끼워줘. 응, 그거 고맙소. 우선은 뭐부터 진행해야 할까? 역시 그 사람을 찾아서 얘기를 들어봐야죠. 증거의 행방을 알기 위해 얘기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얘겠지. 그래! 오, 응, 증거를 관리하던 본인, 이치아나기 검사다. 아, 그 신임 검사로군요. 알겠습니다. 여럿이구. 사실상 나로도 심부름 센터 아니냐? 맞아요.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럼 아저씨들은 작전에 일어날게. 단 둘이서 말이지. 끄악! 미치르기 레이지, 날 너무 기다리게 하지마. 아, 유의하지. 내꺼 이런 판은 저거 마이크 인식 못하던데. 발음을 잘하시면 돼요. 메이 기다려달라고. 네, 카르마 아버지가 미치르기 아버지 죽인 범인 아님? 맞아요. 미카가미 재판관, 이거 미치루기 검사님 아닙니까? 여긴 어쩐 일이신지요? 어쩐 일이 아니에요? 대체 뭐죠? 방금 전 재판? 미쿠버야, 기다리게. 그치만 미카가미씨도 그 사람이 범인인 줄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그런? 법정에서 의미를 가진 것은 단지 증거품뿐. 아, 저 선후배 사이였어요. 미치루기 레이지랑 카르마 메이랑 선후배 사이여가지고 친한 겁니다. 그리고 카르마하고 오는 스승이었죠, 미치루기 레이지. 그러니까 친한 거예요. 그게 재판관 미카가미 아카리로서 당신이라는 건가? 피도 눈물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리도 완고한전? 미카가미 재판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뭡니까? 그저께 밤 빅타워 옥상에 갔을 때 관해서다. 옥상 말입니까? 당신은 대통령과 만났었겠지? 감시카메라에 모습이 찍혀있어. 그게 어쨌다는 거죠? 오늘 대통령의 사체가 발견됐다. 빅타워 바로 근처에서. 에이, 놀랐네? 그런? 알겠나? 자네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다. 대통령과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것도, 단지 몇 분간 얘기했을 뿐입니다. 용건이 끝나고 곧장 돌아갔죠.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요. 아, 그 모습은 카메라에 찍혀있다. 일국의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었나?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군. 허나 이쪽도 물러설 순 없다. 그렇다면 훗, 남은 건 그 수밖에 없겠지. 그녀는 뭔가 숨기고 있어. 그것을 끌어내주지. 어, 로직 테스트 하는 거야? 또? 호호. 그녀는 이틀 전 밤에 오 대통령과 만났었다. 오, 확실히 저 오 대통령과 빅타워 옥상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상의 얘기였습니다. 당신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간단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군. 그녀가 재판관으로서 말할 땐 상태를 보는 게 안전하겠지.
그러면은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나 묻도록 하자. 오케이. 로직 체스.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했지? 네, 망치 늘어나요. 3단이에요. 3단 망치. 전 대통령과 업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얘기이므로 대답할 순 없습니다. 자, 상태를 봅시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도 바쁜 사람이군. 검사 심사의 업무와 재판관 게다가 현장 수사도 거드리니까 그게 저에게 보여진 직무라면 완사일 뿐이죠. 대통령과 만난 것도 재판관으로서 부여받은 직무로? 예, 물론입니다. 저는 법에 사는 자. 직무 이해 행동 따위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아침엔 도와줬으면서! 당신은 오늘 아침 미쿠마양의 약속 노트를 돌려줬다. 당신의 행동이 전부 직무를 위해서, 위해서일 듯하진 않군. 푸샥! 당최 이거랑 체스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얘가 체스를 좋아해가지고 체스 형상을 떠올리면서 이제 추리를 하고 있는 거죠. 말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호랄랄라, 호랄랄라, 하면서 이제 와 새치어로 지금 네 미카가미를 농락하고 있는 거죠. 예, 정말로 안타깝군요. 그분은 어떻게 돌아가신 거죠? 대개수 베르모스, 보르모스라는 개수의 머리에 깔려 버린 모양이다. 그게 사실입니까? 설마 아니 대통령이 사망한 곳이 보르모스 가설 촬영소? 응, 그렇다만 의외로군. 당신이 보르모스를 알고 있다니. 예예. 뭐지? 유미코 씨한테서 들은 적이 있을 뿐입니다. 빅터 근처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고. 그런 것 치고는 무척 허둥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증거품과 함께 행방불명된 이치아나기군도 이치아나기군의 행방도 걸린다. 대통령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얘기로는 그녀의 비밀을 끌어낼 수도 있겠지. 그녀와 허둥거리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터. 자, 이치아나기 검사는 어딨지? 그가 증거품을 가지고 있어서는 재판이 되지 않아. 저 어디까지나 공평한 심사를 할 뿐입니다. 대통령이요, 대통령.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피고인은 무죄라는 의미지요. 자, 전 재판관입니다. 사정을 넣을 순 없는 법입니다. 사정? 이치아나기군의 행방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는가? 그것은 물론 유미쿠씨도 걱정되긴 합니다만 따로 걱정되는 자가? 이치아나기군도라면 따로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는 건가? 아 진짜요? 그라샤라보라스님 안녕하세요. 네, 피자 사왔다고요? 맛있겠네요. 혹시 그 인물이 당신의 행동 당신의 부자연스러운 행동과도 관계 있지 않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 법에 따른 자, 결코 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재판관이기 전에 당신도 닌겐이다! 확실히 법에 따르는 게 법정에 서는 자의 사명이겠지. 허나 우린 히어로가 아니다! 당신도 나도 인간일 뿐이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공평히 사람을 심판할 순 없어! 푸샥! 당신 말이 옳습니다. 지금의 저로서 공평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겠죠. 지금 반 왔어요. 미카가미를 반 공략했습니다. 완벽하게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어쩌면 좋을지. 오 뭐야, 미카가미 재판관이 이렇게까지 평정을 잃을 줄은. 그녀가 누구를 찾고 있는지 알아내도록 할까? 지금까지 그녀는 재판관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지금이란 본심에 듣는 게 가능할 것이다.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물어보도록 합시다. 미카가미 재판관, 당신이 누구 찾고 있는지 가르쳐주게. 이 얘기를 지나가기엔 실마리가 부족한 듯하다. 이치아나기 검사를 찾고 있나? 당신이 찾고 있는 건 이치아나기군이 아닌가? 그는 부친의 정체를 알고 스스로 모습을 감춘 것 뿐입니다. 걱정되긴 합니다만 그건 그의 실현이라 해야겠죠. 자, 상태를 보도록 합시다. 스스로 행방불명이 된다면 언제든 돌아올 수 있죠. 혹시 당신이 찾는 사람은 자력으로 못 돌아오는 상태인가? 그건 제 입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만약 말해서 그 애가 어떻게 돼버린다고 생각하면 그 애? 그 애란 누구지? 그 애라니 누구를 가리키는 거지? 그 애? 애가 있어? 에이! 유부녀였어? 걔가 애 엄마였어?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보안이 실마리를 얻은 것 같군. 자, 누구를 찾고 있나? 그 애가 행방불명이겠지? 행방불명이 그 애를 찾고 있는 거겠지?
네, 오우야님 안녕하세요. 핫! 저거, 왜 이렇게 귀엽냐? 그라는 걸로 미뤄 그렇게 연령은 높지 않겠군. 그에 관해선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과도 대통령 살해 사건과도 아무 상관 없으니까요. 아직 실마리가 부족하군. 그건 대기에서 보르모스를 찾고 있나? 지금 농담에 어울려줄 여유가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다! 아까 당신은 대통령이 보르모스 밑에 깔렸단 말에 놀랐었지 않았었나? 그건 대통령의 사인을 놀란 것 뿐입니다. 하필이면 가설 촬영소에서 돌아가시다니. 죽은 장소에 문제가 있나? 그 말투로 봐선 죽은 장소에 문제가 있는 걸로 들리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사람에게 꿈을 주는 영화 촬영소에서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니 관계자분들은 모르길 바랄 뿐입니다. 제 발견자는 스텝이다만? 영화 관계자는 벌써 대통령의 죽음을 알고 있다. 스텝인 여성과 아이자 심원군 둘과는 현장에서 만났지만. 크레스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숨을 거칠게 쉬고 있어. 오, 귀여운데? 보르모스 관계자에게는 왠지 과잉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건 실마리로 쓸 수 있겠군. 오케이. 자, 이제 여기를 진행해보도록 합시다. 그 애가 행방불명이겠지? 네. 이 다음 실마리가 그거겠죠, 아까 전에. 그 실마리 써볼까? 보르모스 영화 관계자겠지? 아까부터 보르모스에 관한 얘기에 민감한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한 그 애란 보르모스 영화의 관계자겠지? 추천사요. 그냥 와무 세 글자만 적어도 운영진은 이미 알고 있을 건데? 항상 냉정한 당신이 무척이나 어동됐으니까 그 애란 누군지 얘기해 주실까?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아버리셨다면 저도 각오를 굳혔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사람은 아이자 시몬이란 소년입니다. 시몬군은? 왜 당신이 그 행방을? 그것은 거기까지 대답할 수는. 미카가미 재판관, 각오를 굳혔다고 했잖나. 당신이 말할 생각이 없더라고. 내가 반드시 폭로해주지. 그게 내 각오다. 아무 오늘 토요일인데 5시까지 하는 거임? 아니요, 엔딩 볼 때까지 해야죠. 심원군을 찾는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고 말했다. 당신과 심원군은 아는 사이인가? 그 유명한 탤런트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난 몰랐는데. 나는 오늘 만날 때까지 전혀 몰랐다만. 킥킥킥킥. 그것은 공부 부족입니다. 제가 가르쳐드리지요. 전 그에 대해서 뭐든 알고 있으니까요. 기다려보도록 합시다. 실례했습니다. 조금 평정을 잃고 말았군요. 심원군 얘기가 나오면 냉정함을 잃어버리는 것 같군. 하여튼간에 아이자 심원은 제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엔 실마리가 아직 부족하군. 그래, 그럼 다른데 노려보도록 합시다. 심원군의 행방은 우리들도 찾고 있다. 그거 어디 있는지 짚이는 구석은 없나? 왜 제가 그의 거처를 알 거라 생각하시죠? 저하고 그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말이죠. 여기도 아직 실마리가 부족하군. 그의 팬인가? 혹시 당신은 아이자 시몬의 팬인 건가? 예예. 오, 야, 쇼타콘이었어? 전 천재 아역이라 불리는 아이자 시몬의 팬이랍니다. 현재로는 안 보이는데. 에이, 아니네. 상태를 봐야 되겠네요. 상태를 봐야겠다. 천재라는 걸 어떻게 알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추궁해 볼 수 있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빅터 앞에서 영화 촬영을 한다는 것을 알고 가설 촬영소의 존재는 계속 마음에 담아뒀지요. 그렇군. 팬이라면 신경 쓸 만도 하지. 심원군이 가설 촬영소에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 예, 물론입니다. 오늘은 계속 그곳에서 촬영한다고 말했었는데. 본인한테서 들었나? 마치 심원군 본인한테서 들었다는 듯한 말투인데. 마모 쇼타콘이라는 실망이. 아니요, 제가 아니고 미카가미 재판관이요. 이렇게 팬에게 스케줄을 가르쳐줄 리는 없겠지. 그렇겠죠. 지금의 발언은 신경쓰지 마십시오. 그녀가 실언을 반복하다니 상당히 시몬이 걱정되는 듯하다. 시몬군과 얘기한 적이 있다. 이건 실마리로 쓸 수 있겠군. 자, 그와 아는 사이인가 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죠.
거 아까 봤었죠? 실례했습니다. 네, 갸악과학님 안녕하세요. 조금 평정을 잃고 말았군요. 그 실마리를 써볼까? 심원군과 얘기했을 텐데. 네, 거의 막바지예요. 그가 걱정되는 것은 알겠는데 너무 조조해하는 건 아닌가? 아까 당신 심원군과 얘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거야말로 아는 사이한 증거잖나. 대체 무슨 제가 대체 무슨 실언을? 귀엽다. 왜 이렇게 귀엽지? 심원군과 미카가미 재판관은 아는 사이였다. 이건 중요한 실마리가 되겠군. 심원군의 행방을 우리들도 찾고 있다. 그가 어딘지 짚이는 구석은 없나? 왜 제가 그의 거처를 알 거라 생각하시죠? 저하고 그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말이죠. 그 실마리를 써볼까? 서로 아는 관계일 텐데. 심원군과 당신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둘은 아는 사이였겠지. 괴롭히는 거 좋아하구나. 네? 미카가미 재판관, 그의 수색에 협력해주지 않겠나? 협력? 그런 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누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지? 법의 신이 말인가? 법의 신이 아니겠지. 그의 행방을 알고 있는 자가 말입니다. 어? 데려간 자인가? 납치범이 있나 보군. 그렇군. 겨우 퍼즐이 맞춰졌어. 왜 당신이 심원에 대한 것을 간단히 상의할 수 없는가? 심원군은 누군가에 의해서 끌려간 게 아닌가? 에이, 경찰한테 알리면 알지! 이런 거였겠죠? 네, 야생만님 안녕하세요. 미카가미 재판관, 난 당신의 입에서 진실을 듣고 싶다. 알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각오를 굳혔습니다. 당신의 추리대로 심원은 누군가에게 끌려간 겁니다. 역시 유기였던 건가? 하지만 왜 심원군의 유기가 당신과 관련돼 있는 거지? 저와 심원은 모자입니다. 뭐? 모자? 쓰는 모자는 아닐 거고, 네, 네, 그거죠. 역시 유부녀였어. 뭐라고? 야, 근데 아이자 시몬이 13살인데 제가 26살이에요. 13살 때 애를 낳은 거야? 헤이. 야, 이 미카가미 이거 안 되겠고. 대체 13살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에, 시몬군이 미카가미 씨 아들? 거짓말, 저렇게 커다란 지금 자제분이. 예, 시몬은 제 아들입니다. 이것을. 네, 13살에, 낳고 법학 공부하고 판사 됐어요. 이건 잡지를 오래 낸 건가? 시몬군의 기사 항상 가지고 계세요. 네, 항상 몸에서 떼지 않고 부적 같은 것이죠. 보아하니 두 사람의 유대는 강한 것 같군. 오. 하지만 그가 유괴당한 건 확실한가? 내 재판은 시작되기 전에 유괴범한테서 전화가. 범인의 요구는? 요구는 단어나 미압 아래의 무죄 판결입니다. 그랬군. 그렇게 된 거였나? 뭐야, 그럼 코로시아가 데려간 거 아니야 이거? 전이랑 똑같은 상황인데요? 13살에 임신 가능한가요? 로리 와무님. 네? 아니, 실제로 일어난 일본에서의 사건 보니까, 네, 8살짜리 아이가 임신한 것도 있었던데. 증거가 없는 이상 난 무죄야. 그치, 재판관? 10살이었나? 옳은 말씀입니다. 검찰 측의 증거로는 피고의 유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 미아마리에게 무죄를. 아까의 무죄 판결은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여러분. 전 재판관 실격입니다. 재판관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냉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방금 전에 저는 자신의 마음만을 따라서 판결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미카가미 재판관, 법의 신은 노하시겠죠. 하지만 저로선 불가능했습니다. 그 애를 희생해서까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그런 건 당연하다고요. 미쿠마야, 부모가 자식을 내버려둘 리가 없잖아요. 법의 신이 노한다면 오히려 신 쪽이 틀린 거예요. 유죄라고요, 유죄. 그쵸, 미치루기 씨?
신을 상대로 유죄 선언을. 우린 법을 따르는 자인 것과 동시에 한 사람의 닌겐이다.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판결 따위 아무도 내릴 수 없어. 감사합니다, 미코모님, 미치루기님. 합리화하고 있죠, 지금? 하지만 전 이 법정에서 도망칠 순 없습니다. 도망쳐, 그냥! 미카가미 재판관, 여기 계셨군요. 아무래도 시간인가 보군요. 오. 미코모의 이 있어 소리는 왜 안 나와? 원래 안 나와요? 제 아빠는 검사였어요. 당신의 아버님이? 네, 미카가미 씨랑 마찬가지로 법정에 섰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봤어요. 만약 아빠가 미카가미 씨랑 같은 입장이었다면 하고, 검사가 만약 유죄 판결을 요구받는다면 분명 우리 아빠는 저를 대움쳐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움친다? 미카가미 씨, 저희들에게 맡겨주지 않겠어요? 네? 제가 신문고를 대움쳐와 드릴게요. 이 2대째 대도독 야타가라스 이치조 미쿠모가 반드시. 흣, 진실을 훔치는 대도독 야타가라스인가? 설마 쇼타를 훔치는 거였다니. 킥킥킥. 이 조그만 대도독에게 의뢰를 해보는 것은. 미츠리 검사님, 만약 당신만 괜찮다면 나도 협력하겠어. 정말 감사합니다. 실은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란 건 압니다. 그래도 부디 시몬을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팍팍 맡겨주시라고요. 제 휴대전화를 맡기겠습니다. 유괴범한테서 연락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약속하지. 이 휴대전화는 시몬군과 함께 돌려드리겠어. 저도 가능한 만큼의 재판에 시간을 끌어보겠습니다. 다만 그것도 2시간 정도 한계겠죠. 2시간이라면 오후 2시, 그때가 한계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힌트는 최자 설리다? 네? 훈, 미쿠모양, 대도동은 휴업 중인 게 아니었나? 바로 지금 신장 개업이에요. 자, 기합을 넣고 가자고요. 이게 첫 의뢰니까요. 그렇군. 그렇다면 즉시 수사를 시작하도록 하지. 시몬군의 행방을 쫓으려면은 CCTV부터 일단 뒤져봐야겠죠? 아, 집으로 와야겠다. 집으로. 그래. 집으로 먼저 가봐야겠지. 어? 아니네? 우선은 빅타워 앞에부터 수사를 시작해야겠지. 아, 잠깐만요, 미츠루기씨. 멋대로 얘기 진행시키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대도둑의 임무, 리더는 바로 저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미츠루기씨는 대도둑의 초대 조수로 낙점이에요. 내가 도둑의 조수? 아무 CCTV 발음 안 된다. 되는데요? CCTV 되잖아요. 자, 가자고요. 대도둑 야타가라스 출진이에요. 와우, 와우. 저러다가 치마 아니다. 자, 빅타워 앞에서 수사를 해야겠죠. 현장 도착. 자, 갑니다. 미츠루기 씨도 뒤따라 불러주세요. 뭘 말인가. 새가 날지 않는 밤하늘도. 이봐요, 왜 안 불러요. 어째서 내가 그딴 노래를 불러야 되지. 대도동 야타가라스가 현장에 도착했다고요. 주제가 하나도 안 부르고 어쩌잔 거죠. 난 도둑이 될 생각은 없어. 정말 그럼 혼자 살게요. 새가 날지 않는 밤하늘도 자유롭게 날개 치는 새가 있다. 보여주지. 의적의 수단 대도둑 야타가라스란 나의 이야기지. 알고 있어. 수사를 시작하자. 제 분위기 못하시네요. 시간 없어. 2시까지 시간이 없다. 어서 탐문을 시작하지. 마침 사진도 있으니까 철저하게 탐문해 가자고요. 오! 오, 이것은 니보시 사부로가 아닌가. 역시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얘는. 오랜만입니다, 미츠루기씨. 당신은 이 사람은 니보시 사부로. 전에 어떤 사건에서 만났던 액션 배우다. 그 대도전사 토노사면 역을 연기했던 적도 있다. 이사시부리 데스네. 하지메 마시테 이치조 미쿠모. 사정이 생겨서 지금 미츠루기 씨를 조수로 두고 있죠. 이거 반갑습니다. 하지만 도둑? 게다가 미츠루기 씨가 조수? 부디 신경 쓰지 마시길. 그보다 사건 얘기 해줬으면 하오. 네, 토라코님 안녕하세요. 네네, 힘이 되드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도 시몬군의 직장 동료였군. 갑작스럽지만 얘기 들어보도록 하자.
이번 사건은 미츠루기 씨가 수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뭐 담당 검사가 아닌데. 미츠루기 씨가 좋으면 이번에 미쿠모 씨의 일입니까? 아니요, 이건 역시나 안목이 좋으시네요. 바로 맞추셨어요. 이거 아주 기운이 넘치는구만. 그럼 정직하게 대답해주세요. 그의 이번 사건에 대해 뭔가 신경 쓰이는 점은 없나요? 그 질문 방식 누구 욕내지? 정직하게 말입니까? 저기 피해자분께는 황송합니다만 앞으로 촬영이 어떻게 될지도 걱정하지 않곤 못 배겨서. 아니요, 그거야 당연합니다. 하지만 촬영은 아마 어렵겠지요. 역시 곤란합니다. 제 밥줄이 끊기거든요. 곧바로 촬영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요, 곧바로 공사가 시작되므로 여기 촬영소를 못 쓰게 됩니다. 지금은 공사를 하기 전에 공터를 빌렸을 뿐이거든요. 남은 촬영은 에이도 촬영소에서 한다는 건가? 난처해요. 검은 소문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검은 소문? 아까부터 저널리스트란 분이 몇 번이나 오셔서 촬영소는 진짜 개수를 숨기고 있지? 숨겨왔던 옷으로 함께 라고요. 이거 나침이구만 딱 보니까. 집히는 구석이 너무나 많군. 예, 미츠루기 씨도 아시는 그 카메라맨입니다. 정말로 안 숨기고 있죠? 진짜 개수요. 설마요, 진짜가 있다면 제 일거리가 사라져버려요. 마무 엉덩이 보고 싶다. 하하. 네? 제 엉덩이 봐서 뭐 하시려고요? 이번 영화엔 기합이 들어가 있는 것 같군요. 과거 명작의 속편을 만드는 건 첫 도전이라서요. 이번에 에이도 촬영소에 있어서도 큰 도전인 거죠. 그 기세로 토너 사면의 신작도 부탁드립니다. 킥킥. 니보시 씨는 이번에 어떤 역할이죠? 대교에서 보르모스 역입니다. 굉장하다, 주역이시잖아요. 네, 황송합니다. 아니, 이번에도 인형 옷 차림이라 얼굴은 안 나오지만요. 그렇구나. 그래도 좋겠네요. 인형은 나도 들어가보고 싶다. 맞다, 이번에 뿔이라도 괜찮으니까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조금 무리군요. 그런 곳에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저 일단은 외부인인걸요. 그런 문제가 아닐텐데. 뭐 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봐 보이. 네, 소방차 노래 하겠죠. 제 엉덩이를 찾아서. 시몬군에 관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시몬군요? 아, 스텝 아이한테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갑자기 사라졌다고 그닥군요. 갑자기 사라지는 게 특기인가요? 그렇죠. 촬영의 휴직 중에서도 눈을 떼면 사라져버리곤 합니다. 그가 갈만한 곳에 짐작가는 듯?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 촬영소에서 나오는 시몬군이랑 만났습니다. 어? 그랬었나요? 시몬군은 어디 간 거죠? 한번 로켓버스에 타는 모습을 봤지만. 로켓버스, 관광버스 비슷한 거겠죠? 기재 체크를 하는 사이에 또 사라져버렸지 뭡니까? 로켓버스라 무슨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군. 니보시지? 로켓버스 안에 좀 봐도 될까요? 되고 말고요. 좀 어질러져 있긴 해도요. 로켓버스 아니죠? 호의를 받아들여 로켓버스 안에 조사하도록 하자. 촬영소 버스야 그냥? 시몬군의 자리는? 아, 그 배낭에 놓여있는 곳입니다. 응? 배낭에서 뭔가 빠져나와있어. 이건 테이프? 뭐지? 얘가 벌써부터 이런걸? 이 자식 이거. 얘도 남자였구만. 어라, 이건 촬영용 테이프군요. 아, 아니네. 왜 시몬군이 가지고 있지? 뭔가 촬영한 건가?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군. 내용물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촬영용으로 준비되어 있던 모니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럼 재생할게요. 뭐지? 이건 시몬군의 연습 풍경인가? 시몬씨가 혼자서 연습하고 있었는데. 아, 밤에 연습하던 거구나. 이게 개수의 발자국이 찍혔다. 어젯밤의 영상이군. 그는 가끔씩 그럽니다. 자기 연기가 납득되지 않으면 멋대로 기재를 써서 연습하죠. 예, 공부 열심히네요. 그렇죠. 어린데도 기특합니다. 저를 해도 노력가랍니다. 하기야 멋대로 기재를 쓴 건 칭찬한 일이 못되지만요. 야, 니봇이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인상이? 기재라는 게 시몬군 혼자서 다룰 만한 물건입니까? 뭐 기본적인 촬영뿐이라면. 어라? 왜 그러나? 지금 하는 게 마지막 에피소드인가요? 네, 다섯 번째 에피소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몬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조금 전에 어딘가로 달려가 버렸어요. 지금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죽었죠, 이렇게. 이 대통령을 죽인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시몬군이 사라졌거든요. 그 시몬군 찾으면서 저 사건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심원군 말고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네요. 여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빅타워주의 지도인 것 같군. 살펴보자. 오 뭐야 이거. 오 히노마루 콜로세오? 아루마지키 나온대죠 여기? 이거 마지막 에피소드인데 마지막 에피소드예요. 작년 이벤트에서 가엽게도 모두 체포되버렸어요. 실은 도둑들을 일망타진하려는 경찰의 함정이 있었다지 뭐예요. 대통령 사인은 모임. 보르모스 머리통이 이 머리통이 떨어져가지고 깔려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정확한 사인은 안 나왔을걸요? 정확한 사인은 안 나왔는데 저게 떨어져서 저기 옥상에 있었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죽은 것 같아요. 짜부라져서. 여기가 빅타워다. 현재 우리의 현재 위치에 해당된다. 훌륭한 빌딩이지만 별로 좋아지지가 않는걸? 무리도 아니지. 다신 보기 싫다.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도 미츠루기씨 이 사건이 깨끗이 정리되면 또 오지 않을래요. 이번엔 단지 관광으로 놓고 왔지도 함께.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라. 전향적이군. 실로 자네답다. 자네답다. 와무 다음파 추천순위 187이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디 나와요? 형 옳은 말이에요. 그럼 빨리 해결해버리자고요. 벌써 200위 안에 들었어요? 네 와모님 엄지척 해드리면 추천드림. 엄지척 바다에서 끌어올린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일까요? 아니라고는 단정할 순 없지만 그의 쓰레기도 모이겠지. 그의 쓰레기라면 아 설마 조개나 물고기의 뼈? 항구에서 잡힌 조개를 간단히 쓰레기 취급하다니 너무해요. 재활용도 생각해봐야죠. 액세서리를 한다든가. 미코모양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지. 어항도 있네요. 그렇게 큰 어항이 있어? 자 170원도 한번 가봐야겠죠. 빨추는 추천의 3배 맞죠? 아니요 빨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면 안되는거예요. 하면 안되는거. 청소공장 여기도 한번 볼게요. 해질녘 청소공장. 청소공장? 청소를 도구로 만드는 곳인가? 그런데 미쿠모양 왜 안절부절하고 있나? 아니요 그보다 지도 오른쪽 위에도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 주지 말라니까. 또 줬어. 누가 두 개나 줬어. 순식간에 두 개가 올라가. 누구야 도대체. 아니 주지 말라니까 계속 줘. 자 여기 택시기사한테도 물어봐야겠죠. 어 뭐야 형씨 심각한 얼굴 하고선 택시 타고 싶어? 오늘 이쪽에서 손님을 태웠나? 어 태웠지. 한 팀분이었지만 어떤 2인조 남자야. 양쪽 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 헉? 진이랑 워커다. 헤헤 진이랑 워커야. 검은 옷에 사나이 두 명이 탔대요. 진이랑 워커다. 얘인데요. 아니 두 명뿐이었는데. 알겠어 협력 감사하오. 혹시나 했는데 꽝이로군. 진이랑 워커가 코난인 줄 알고 데려갔나 보다. 와 그런 거였네. 코난이랑 약간 비슷하죠? 체형이나 이런 게. 체형이나 성별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가지고 머리 색깔이나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 코난인 줄 알고 데려갔나 보네. 진이랑 워커는 왜 둘이 정장 입고 롤러코스터 탐? 모르겠어요. 검은 옷의 사나이니까 그렇죠. 드나든 차는 두 종류인가. 유익한 정보로군. 어 이거 아니야? 트럭? 유로트럭인. 아 유로트럭은 아니겠고 그냥 일반 트럭이죠. 어이 심원군 여긴 없네요. 이 바구니 바구니 같은 게 명백히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자체는 벌써 차가워졌다. 막 갖다 댄 건 아닌가 보군. 그건 알 수 있군요. 주차하고 시간이 경과한 이상 운전수도 가까이는 없을 터 돌아올 때까지 얘기를 들을 순 없겠군. 오 파란 트럭. 여긴 뭐지? 이거 아니야. 누가 와모에게 추천을 주었는가.
누가 이 신성한 와모 방송 중에 발출을 주었는가? 누가 지금 발출을 주었는가? 이건 촬영실에서 이동시에 쓰는 이른바 로켓버스군. 로켓버스란 뭐의 약자였죠? 확실히 로켓버스 발진 준비 완료 3위 엔진 점화 도라코입니다. 배야, 에이 이런,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거사 감히 발출을 주고 있어. 또 늘어났어. 여봐라, 이 이자에게는 지금, 이자의 머릿속엔 지금 마구니가 가득하도다. 그럼 마구니를 내려 죽여라. 오케이, 딱히 없습니다. 사라진 건 상자뿐입니다. 아니 순식간에 4개 됐어 지금. 아니 주지 말라가면 계속 줘. 파스 여러분들 개구장이라니까. 방장님 목소리가 너무 야합니다. 사유가 사유를 그렇게 적었다고요? 미카가미씨 쪽 괜찮을까요? 과연 얼마만큼 재판을 끌어줄지. 빨리 심원군을 찾아내죠. 저는 말없이 묵묵히 후원만 했다고 한다. 네, 섭구님 3천억 감사합니다. 와우, 3천억. 엄지 엄지 척척. 앉아 안된단께. 어? 오, 얘 둘이 뭉쳤네? 그래가지고서야 특종은 차지할 수 없단께? 안 준다고 하면 그만할 테니까 기대하게 만들지 말고. 항상 말했잖여, 우린 괴물이여. 스코프를 먹는 동물인겨. 스코프 기아. 그 정도 연습을, 기합을 넣고요. 아, 제가 사투리를 잘 못 써가지고, 사투리는 진짜 하기가 힘드네요. 제가 경기도 사람이라 사투리를 잘 못 써요. 맞군, 까다로운 게. 맞네요. 맞자자 미치루기 씨 얘기 들어보자고요. 이런 이런 어쩔 수 없군. 자, 물어보도록 합시다. 뭐야 당신? 아직 이런 데를 어슬렁거리고 있는겨? 그건 내가 할 말이야. 자, 하야미 미키코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아까 옆에 있던 제자죠. 하야미 씨는 당신을 스승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다만. 그렇지! 하야미는 내 첫 번째 제자랑께. 내 특종 사진에 반한 모양이요. 직업은 달라도 특종에 거는 정렬은 같다 이거지. 그 이후 스승님 스승님하고 기여해 죽겠단께. 오사기 씨 사진에 반하다니. 그 스승의 그 제자로 그 나물의 그 밥이죠. 네. 일본 경기도 있음? 아니요. 칸사이베는 잘하면서 네? 보르모스 출연의 특종으로 잡아버린 모양이라서 말이지. 오늘은 이 주변을 빙글빙글 돌았었다 카더라. 이 주변을 빙글빙글? 유괴를 목격했을지도? 미치루기씨 이건 얘기 들어봐야 할 것 같네요. 심원군의 정보가 필요하다. 하야미씨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그에 대해 물어보자. 특종에 대해 물어봐야겠죠. 마모는 빨추가 좋냐 후원금이 좋냐. 후원금이 당연히 좋죠. 김치보단 그래도 후원금이 낫죠. 안 그래요? 김치는 제가 얼마 전에 김장 담가가지고 집에 김치가 많이 있어가지고 준이 누나한테도 하나 줬어요. 김치통 하나 선물했습니다. 김치가 잔뜩 들어있는 김치통을 선물했어요. 네, 하야미도 자주 지나들고 있지. 뭐 항상 문전박대 당하지만 말이요. 추천사유 후원유도. 그건 드나들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건 아닌가? 지금도 아무 침대 위에 쭈니님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맨날 오는 건 아니에요. 미치루기 씨 아닙니까? 또 만났네 얘. 하야미 씨 왜 자네가 여기 있나? 자네에게 걸린 살인 용의는 무죄였다. 허나 가짜 암살 사건을 도왔던 건 사실이다. 나중에 경찰의 사정 정치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좋을 거다. 와무 이 음악 좋지 않은가? 네, 좋네요. 어찌된 영문인지 사정 정치가 급 중단되더니만 잠시 후에 문책 없이 이제 돌아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도 힘내라는 격려의 메시지였겠지. 이건 뭐 사건에 대해선 누설하지 말라고 무섭게 다짐시켰지만 예.
외부에 공개된 대통령 암살 미술 사건의 시나리오엔 그녀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게 석방된 이유겠지. 그치만 미츠루기씨, 하야미씨에게 입막음 따인 방수된 댐을 맨손으로 막자는 거나 다름없어요. 쓴소리를 줄줄 하는군. 씨가 저기서 보고 들은 사건의 자초지종을 대폭 각색을 줄인 기사로 해가지고 출판사에 보냈지. 근데 왠지 몰라도 감감 무소식임더. 압력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단지 그녀의 각색이 너무 심했거나 둘 다 있을 법해서 곤란하군. 네, 고객 사람들님 안녕하세요. 빅타워에서 무엇을 취재하고 있었나? 마음은 친박이었어, 네? 뭔 소리예요? 미츠루기 씨에 아직도 모르시겠나에? 르포라이터한테 질문하려거든 먼저 꺼낼 게 있을 텐데, 예. 기사거리가 될 정보 말인가? 맞아, 예. 좋은 기사가 될 초대임죠. 그게 없어서는 얘기가 안 되지. 이쪽에도 심원군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 증거품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 물어보자. 자, 요걸 보여줘야겠죠? 기념사진. 아야미씨, 미안한데 이 사진을 빠른 애도 알 수 있어, 예? 무슨 소린가? 찾고 계시지? 남자애? 어떻게 알고 있지? 친박이 아님 진박임, 네? 사건을 부르는 남자, 미치르기 그가 가는 곳에 사체 있다. 라는 느낌이네, 예. 평판이 참 나쁘군. 설마 요번에 유괴 사건까지 일으키시다니, 예. 어떻게 알고 계세요? 큰 소리는 내지 말아주실래? 여기서만의 얘긴데 이건 스승님한테도 비밀인 정보라서 비밀로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버리면 못 당한데. 어떻게 하지? 미카그민 재판관은 우리한테밖에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호호, 그거야 아무리 검사님이시라도 못 가르쳐주지. 이 루프라이터는 아직도 질리지 않는 것 같군. 꼭 고로코로 무서운 얼굴 하면 정보 못 줍니다. 자, 정보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뭐 뭔가 알고 계세요? 실은 지가 보고 말았어요. 남자애가 검은 옷의 남자들에게 끌려가는걸. 뭐? 직접 봤대요? 마모, 저놈의 옷을 뒤집어 입혀라. 빨리 옷 벗어. 그건 모르겠어, 얘. 잠시 거리가 멀어진 사이에 놓쳐버려서. 젠장. 그치만 범인의 특징을 알아냈네요. 검은 옷의 2인조라 진과 워커죠. 하야미. 자, 2인조의 남자랑 검은 옷의 남자들 가보도록 합시다. 우후! 범인에 관한 증거들이 모이기 시작돼 증언이 모이기 시작했군. 하야미씨가 심원군을 데려가는 2인조의 남자를 봤어. 그리고 택시 운전수가 2인조를 태웠었다. 분명 같은 놈들이에요. 가능성은 높다고 해야겠지. 하지만 하나 이상한 일이 있다. 택시 운전수 증언으로는 그들은 시몬을 데리고 있지 않았어. 검은 옷의 2인조 하면 호인보 료켄과 호로시아 사자에몬 아니냐, 와무. 아니죠. 검은 옷의 사나이들이죠. 진과 워커입니다. 이거다! 도둑맞은 상자에다가 넣어놨나보네요. 이거다. 마모, 나이가 38살인데 언제까지 코난 볼 거냐? 저 20살입니다. 요즘 코난은 스토리 어떻게 됨? 뭐 똑같죠? 뭐 옷걸이 던지면 죽이고 막, 뭐 개 밥 안 준다고 죽이고 막 이런 거, 이런 소재, 네, 짤막짤막하게 단편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지, 심원군은 넣어서 옮기기 위해서다. 조금 있으면 층간소음으로 누구 죽이는 것도 나오겠죠? 심원군은 쬐끔했으니까요. 그럼 운전수가 심원군을 못 봤던 이유는 화물로 트렁크에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치만 왜 일부러 감출 필요가 있었죠? 유괴범도 처음엔 평범하게 데려갈 송쌤이었다. 하지만 예상 밖이었던 건 광장에 경관이 있었다는 것. 아, 그랬군요. 그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당하면 경관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협이었던 거겠지. 그럼 택시 운전수한테 얘기 들어봐야겠네요. 자, 들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한 그 2인조가 화물을 가지고 있진 않았나? 아, 커다란 상자를 트렁크를 실었었어.
이걸로 확정이군요. 그놈들이 유괴범이에요. 그 2인조 말인데 어디까지 타고 갔나. 어쩐지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괜찮다면 당신들도 태워놔줄까? 그렇게 하죠 미치루기씨. 잘 부탁한다. 맡겨두라고. 오 간다 간다. 마모는 매구레 경과 동갑이다. 골롬보 그거죠. 골롬보 형사. 오 매구레다. 저 택시 속도를 너무 냈다고요. 조금 기분이 나빠졌어요. 다 가기. 미치루기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얀데요. 뭐 문제 없다. 골롬보죠 골롬보. 운전수가 말한 장소는 이 집에 자고 했었지. 그 2인조가 상자를 갖고 들어간 곳. 아 미치루기씨 문패를 보세요. 문패? 이럴수가. 이치안하게 반사이라고? 헤. 놈은 벌써 체포되었을 텐데. 아 차고 자물쇠가 풀려있어요. 자네는 그런 일은 정말로 눈치가 빠르군. 오 여기가 이치안하게 반 사이에 차고네요. 와 차고가 무슨 내 방보다 넓어. 아 내 방보다 당연히 넓겠지. 차고니까. 기계 기름 냄새가 난다. 바이크 정비에 정비가 반 사이에 짐인가? 회장 집에 몰래 들어가도 돼? 실례할게요. 아무도 없나요? 이래가지고 무슨 도둑놈 같지 않나? 쉬 조용히. 우린 지금 대도둑이라고요. 자을 가지세요 자각을. 혼나고 말았다. 아무도 없나. 일단은 체포되지 않고 끝나겠군. 안도할 때가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 실전이에요. 찾아봐요 보물을. 찾는 건 보물이 아니라 심원군이 다만. 아 좋은 거 발견. 이건 이른바 메카닉 글러브란 것이군. 메카닉 글러브? 야, 이게 던파에서 메카닉이 쓰던 글러브래요. 건어가 쓰는 글러브죠. 차량의 정비 등 기계류를 만질 때 몸에 두르는 것이다. 기계에 친 기름 같은 게 배어버렸네요. 가자 이 심한 흙에 얼룩. 글러브인 데스옹. 그러네 데스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반사이씨는 싫지만 이 장갑은 멋진걸요. 뭔가 이유를 갖다 붙여서 이걸 가져갈 순 없을까요? 증거품으로서 확보하려 해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좀. 자 가져갔죠 결국은. 결국은 가져갔어. 이거 불법 증거 아니에요? 미츠루기 검사 배지도 없어졌는데? 결국 가져가면 문제 있지 않나? 야 야타가라스 배지 있다고 지금 도둑질 하는 거야? 네 A자 반이 날라갔어요. 마모야 이제 삽자로 조사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야생마님 안녕하세요. 삽으로 시몬을 파묻었을 거야. 그렇게 잔인하게 할 리가. 생매장이에요 생매장? 망치나 삽과 대형 공구가 걸려있다. 미카가미씨가 가지고 있던 망치보다 훨씬 크네요. 제가 만약 재판관이 된다면 이만큼 커다란 걸 쓰고 싶어요. 이런 걸 법정에서 휘두르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만두게. 에이 그럼 망치는 그만두고 밑단계인 삽을 휘두를게요. 이건 이미 재판이 아니다. 그만두게. 여기 흙이 있네요. 흙인가 이거? 미치루기씨 여기에 커다란 밀가루 주머니가 있어요. 밀가루였어? 뭐지? 사실 잼 아저씨 아니야? 반사이가? 저한테 물이랑 밀방망이가 있다면 스타 우동을 만들 수 있을텐데 삶을 정도는 약간 딱딱하고 씹히는 맛이 좋은 느낌으로. 미쿠 모양 이건 밀가루가 아니라 간이 시멘트 주머니다. 시멘트래 시멘트. 그렇구나. 시멘트면으로는 목넘김도 나쁠테니까요. 그건 정말 최악이겠지. 시멘트로 시몬 콘크리트로. 자, 여기 상자 있네. 그러니까 이 커다란 상자 역시 니보시 씨가 도둑 맞았다고 했던 상자가 이걸 가르키는 거겠지. 저번 시몬군은 수납해서 여기까지 운반한 거군요. 사람들을 물건처럼 말하지 말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차고 어딘가에 아직도 시몬군이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 좋아 찾아보죠. 대도둑과 그 조세 이름을 걸고. 이런 뭐지? 안에 누가 있어요! 심원군인가? 심원군 지금 구해줄게! 이건